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 가는 길 잠시 들린 휴게소 향긋한 빵 냄새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소세지 빵? 뭐지? 이때는 몰랐는데 이건 쿠르트라는 치즈입니다. 162? 한번 쿠르트를 먹어봤는데 상당히 짰네요. 그렇게 4시간 뒤 키르기스 수도 비슈케크에 도착. 숙소까지 택시 타려다가 가이드 할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비슈케크 시내 버스 요금이 12송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라크맛? 예. 가던 중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된 현지인 승객이 당신의 나라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한국어로 대화를 걸어주었습니다. 저도 키르기스스탄 좋다고 답을 주었습니다. 오, 숙소 가는 길. 오. Can I pay it by like a card? Yeah, visa accepted. Only visa? Yeah. Then how much I should pay for? Okay. Yeah. Center, so you can change money. 백화센터? Yeah. 와. 테라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비슈케크 시내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여기 시내 둘러보면은 아주 낭만적일 것 같네요. 그날 밤은 2019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현지 누나와 4년 만에 만나 놀았습니다. 그 누나 친구들과 노래방 펍에 가서 노래 부르고 밥 맛있게 먹었네요. 다음날 아침 근처 쇼핑몰 백화센터를 둘러봤습니다. 돈도 더 뽑아야 해서 먼저 ATM 기계로 갔네요. 돈은 제대로 잘 나왔네요. 이후 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어허... 야 이거 땡긴다? 먹고 싶었던 양고기 샤슬릭을 먹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나온 샤슬릭 음식이 나왔는데요 오이가 있네요? 살짝 질기긴 하다 근데 너무 맛있다. 이후 쇼핑몰 안에 마트를 갔습니다. 있을 건 다 있다. 느낌은 약간 이마트인 것 같아. 백소미 약 1500원이라는 거 그 말인즉슨 이런 거는 지금 엄청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샀던 국민 음료도 발견했습니다. 복숭아 이씨 같아. 물인가? 느낌은 탄산은 아닌데. 와 여기는 쌀을 이렇게 파는구나. 한국이랑 다른 판매 방식이 우와. 신기했습니다. 물건 사고 나오니 아이스크림이 땡겼습니다. 가격은 120원. How many like flavors can I pick? One or two? One. 저는 파란색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약간 풍선껌 느낌이 나는데 이거? 그날 오후 현진 누나의 소개로 스파를 즐기러 갔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짜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수영장도 있고 웬만한 건 다 있더라고요. 아, 사우나. 살트룸. 살트룸. 아, 예. Thank you.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물이 지금 뜨거운 물이거든요. 온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와,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빵이랑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주시네요. 그렇게 온천수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짰네요 저한테는. 여기는 1m 정도여서 다행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와서 즐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한 5시 정도 됐거든요. 온천수만 즐기다 끝나면 안 되니까 한번 저기서 수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얼마야 이 정도면은? 야 이거 1m 60이다. 그래도 마음껏 수영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누가 수영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숙소 근처 KFC에 갔습니다. 어디 보자. 500이 대략 7500이니까 와 여긴 밀크쉐이크도 파냐? 언제 이런 거 또 먹겠니? 하나 시키고 닭다리 10개에 거의 한 15,000원 정도네? 좋아 닭다리로 간다. HS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윙 두 조각까지 포함 433송 결제를 하려고 보니 제 마스터카드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잠깐만. 갔다 왔네. 소주 있어. 결국 현금 결제 했네요. 땡큐. 초코밀크 쉐이크, 닭다리 두 개, 그다음에 윙 두 개. 닭다리 하나를 맛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데 간이 살짝 조금 더 세요, 한국보다는. 윙도 맛본 다음 먹어보는 초코밀크 쉐이크. 과하지 않은 반응. 난 덕분에 내가 간단한 한 끼 마무리할 것 같네요. 키르기스스탄에서 맞는 마지막 아침입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마그모트. 버스 탈 때가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았습니다. 마치 서울 9호선 느낌이 나더라고요. 보고 싶었던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온 곳은 알라토 광장인데요. 우리나라 치면 약간 광화문 느낌이네. 저 일단 이순신 동상 약간 그런 느낌이고, 여기가 축제 같은 게 있으면 막 사람이 막 붐빈다고 하는데 아침이기도 해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긴 합니다. 이분들은 키르기스 출신 약간 역사 위인 분들인가? 저 동상 옆에는 커다란 국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 밑에는 국기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있고요. 광화문 그 수문장 교대식처럼 여기서도 교대식을 한다고 하는데 3시간 뒤면은 알마트로 돌아가야 돼서 교대식은 못 보고 갈 것 같습니다. 그 후 배도 고프고 우스타. 아침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유스타라고 있는 걸까? 우스타라고 있는 걸까? 일단 아무거나 골랐는데 내가 생각한 거는 이게 아닌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원했는데. 그래도 배고파서 그랬는지 술술 잘 들어갔습니다. 감자튀김 맛있어. 거의 할머니 댁 밥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튼 그렇게 아침 식사 완료. 그 후 주변을 둘러보다 발견한 건물. 자, 여기가 이제 대통령 궁이래요. 각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구글 지도 보면 여기 주변이 산책하기 좋다고 나오는데 주변에 이렇게 길도 잘 꾸며져 있고 확실히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결론, 대통령궁 간단하게 한 바퀴 정도는 둘러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부식이 좀 창틀 보수 좀 다시 해야겠다. 야, 이후 목적지로 이동. 이제 좀 있으면은 저 뒤에 있는 박물관으로 갈 겁니다. 이분은 근데 어떤 분일까? 그러던 중 정말 드라마 같은 타이밍에 들리는 발소리. 바로 교대식이었습니다. 운 좋게 교대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멋졌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에어컨 같은 거라도 좀 놔줘라, 야. 아우. 이렇게 교대식을 보고 동상 뒤에 위치한 박물관에 왔습니다. 정식 명칭이 내셔널 히스토리 뮤지엄이네요. 아쉽게도 내부 촬영은 불가였지만 그래도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구경을 마치고 알마티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호객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 알마티 카자흐스. 저 끝으로 가야 돼? 여긴가? 알마티. 투? 알마티 가는 버스표 가격은 500송. 오케이, 500 손. 구매할 때 여권 필요하니까 마그마트. 주의하세요. 플랫폼 11. 마흐마. 자, 2시간 동안 뭐 하지? 플랫폼 11, 알마티로 가는 버스 정류장인데요. 이게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하여튼 뭐 촬영 중이네요. 오우씨. 조명의 힘에 놀랐네요. 지금 여기 계신 분한테 방금 물어봤는데 영화 촬영 중 맞다고 하네요. 기다리게 지루했는데 마침 잘 됐다. 영화 클래퍼보드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대박나시길 빕니다. 이제는 떠날 시간입니다. 고마웠다, 키르기스스탄. 그렇게 다시 국경까지 버스 타고 심사대 통과하고 승객들이랑 버스 기다리다가 버스가 저기 주유소 앞에 서 있네요. 저거 타고 이제
이제 사이란 버스 터미널로 다시 갑니다. 잠시 휴게소 들른 후에 6시 46분 대략 4시간 46분 만에 사이란 버스 터미널 도착했네요. 도착했다. 오늘은 숙소 들어가서 쉬어야겠네요. 내일은 침몰락으로 가보겠습니다.